식사는요? 네, 뭐 좋아요.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. 다행이네요. 걱정 많이 했었는데.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. 문 밖에 아이 혼자 놔둔 것 같다고. 저희 아니잖아요. 그리고 누구보다 튼튼하고요. 내 마음이 그렇단 얘기예요. 많은 데 가봤어요? 아, 네. 뭐 여기저기 다녀보기는 했는데. 그럼 안 가본 데 얘기해봐요. 거긴 나랑 같이 가죠. 그림 좋아하세요? 네.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. 아, 몰랐어요. 안 그래도 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서 서운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좀 물어봐줘요. 가요. 솜사탕 드실래요? 솜사탕 두 개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잘 드시네요. 원래 단 거 좋아해요. 전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. 아, 사람들 앞에서는 뭘 잘 안 먹으니까. 그래서 나보고 딱딱하다고 그러는데, 아니 근데 임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런 걸 먹을 순 없잖아요. 이렇게 효심씨하고 먹으면 모를까. 와, 이제 제 이름을 대놓고 부르시네요.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? 난 다음 날 불러내서 몇 대 팰 줄 알고 전화 기다렸는데 안 하더라고요. 그날 그런 건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하신 거죠? 사과하시는 거죠? 진짜죠? 아니요. 마음은 아닌데 겉은 그런 걸로 할게요. 본부장님! 빨리 와요. 나 조금 이따 올라가야 돼요.